안녕하십니까. 패션투브 석형입니다. 오늘은 핏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이 아무래도 패션을 다루는 채널인 만큼 한 번쯤 핏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 키는 제 채널을 평소에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평균 키에는 훨씬 못 미치는 작은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 핏이 좋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키가 작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율이 좋아 보이는 스타일링 팁들을 연구를 했고 그 팁들이 많은 공감을 얻은 덕분에 지금의 제 채널이 존재하고 있죠. 최근에는 바디 프로필 도전을 위해 그동안 저와 함께 해왔던 뱃살도 쭉 빼다 보니까 느끼는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패션 유튜버로서 패션을 사랑하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깨달았던 점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옷핏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실까요? 만약 불만족스럽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실까요? 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20대 초반만 해도 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면 불만족스러웠지 딱히 만족스럽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게 10대 후반, 20대 초반인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제 과거 사진을 제 주변 지인에게 보여주면 100이면 100, 지금이 오히려 어려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외모가 변화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제 아웃핏도 과거의 저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핏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체형적인 변화와 스타일링적인 변화 두 가지 다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둘 중 하나만에서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살이 확 찌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됐고 평소에 앉아서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활동량이 적은 데다가 코로나 핑계로 운동도 쉬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 체중이 많이 불어 있더라고요. 뱃살도 많이 생겨 있고요. 같은 몸이라도 근육은 줄고 체지방은 늘어서 거울을 보기가 점점 싫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 영상 을 편집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옷핏도 외모도 망가지는 걸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버킷리스트로 적어놓았던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겠다는 각오로 3개월 동안 운동을 하면서 저를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덕분에 만족스러운 사진도 건졌지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옷핏이 좋아지는 게 다시 한번 체감이 되더라고요. 물론 바디 프로필 찍을 당시에는 이 팔도 너무 가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옷핏이 오히려 조금 아쉬워지긴 했었는데 지금 다시 열심히 먹으면서 벌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체지방률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확실히 지금 정도가 거울을 보면서 옷태가 만족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패션 유튜버를 운영하면서 살도 쪄보고 다이어트도 해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체형을 보완하면서 입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옷을 입었을 때 예쁘게 보이려면 체지방 관리와 운동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옷으로만 커버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확실히 다이어트를 하고 나니까 내가 입고 싶었던 옷을 내가 만들고 싶은 분위기로 소화할 수도 있고 사진 찍히는 재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옷 입는 재미도 훨씬 늘어나더라고요. 아마 제 채널을 보시 분들이라면 미니멀 룩이나 댄디 룩처럼 소위 남친 룩이라고 불리는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깔끔한 룩이 보통 핏이 좋아야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배가 좀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어느샌가 거울을 봐도 제 모습이 도저히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자기 관리의 일환으로 적어도 이 뱃살만큼은 다시 나오지 않게끔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만약 옷을 정말 좋아하시고 내가 입고 싶었던 스타일을 더 잘 소화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몸에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에 몸을 맞춘다는 각오로 운동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체형이 달라지니까 확실히 같은 스타일을 입더라도 옷태도 훨씬 더 좋아지고 확실히 미니멀 룩, 댄디 룩 같은 깔끔한 스타일은 마르고 탄탄한 체형을 가졌을 때 더 잘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명품 브랜드를 즐겨 입는 이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멋있다는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앞으로도 비싼 옷을 휘감은 사람이기보다는 내가 입은 옷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핏을 만들려면 옷 매무새에도 당연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죠. 이번엔 스타일링적으로 핏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제가 꼭 지키고 있는 7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 오버핏 티셔츠나 셔츠를 입을 때 사타구니 부분을 넘지 않기. 요즘 오버핏이 유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장감이 긴 상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의를 빼서 입는데 기장이 사타구니를 넘게 되면 아무래도 다리가 짧아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체보다 상체가 더 길어 보이기 때문이죠. 상의가 길 경우에는 마음 편하게 바지 속에 이렇게 넣어 입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시거나 사타구니 부분을 넘지 않게 기장을 수선하는 식으로 해결해 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어벙한 허리 라인 만들지 않기. 가끔 이렇게 상의를 하에 넣어 입는 걸 보면 오버핏을 입었을 때 옆에서 보이는 것처럼 옆 라인이 어벙하게 떠서 핏을 망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쇼츠 팁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럴 땐 옆 부분을 접어서 옷 매무새를 정돈을 해주세요. 한쪽 부분을 이렇게 접으시고 반대쪽도 접어줍니다. 이러면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보다 훨씬 깔끔한 핏으로 스타일링이 가능하죠.
세 번째 포인트, 통이 작은 바지는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 잘 살리기. 요즘 남자들이 입는 핏 중에서 밑으로 쭉 떨어지는 라인이 생명인 핏이 있어요. 바로 크롭 테이퍼드 핏이랑 세미 와이드 핏인데요. 이런 바지들은 절대 무릎 발사가 생기면 안 되는 핏이고요. 무릎 발사가 있게 되면 핏이 굉장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 다리 체형을 살려서 슬림하게 떨어지는 핏이기 때문에 밑단 부분도 브레이크 없이 일자로 쭉 떨어지는 것이 좋아요. 기장감이 잘 안 맞는다면 수선을 하시고 착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 포인트, 와이드 핏은 밑단에 브레이크를 꼭 살려주기. 반대로 와이드한 핏감은 밑단에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야 예쁜 핏이 나오는데요. 와이드 핏을 브레이크 없이 입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이 바지 통만 넓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뻐 보이기보다는 다리가 짤뚱해 보여서 비율이 좋아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지금처럼 브레이크가 살짝 걸리는 기장감으로 입어줘야 브레이크를 따라 생기는 곡선 덕분에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으면서 와이드 핏의 감성도 잘 살려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신발과 바지의 밸런스를 맞추기. 가끔 가다가 신발은 엄청 왕발처럼 보이는데 바지는 슬림 핏으로 가서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요. 이 경우 굽이 아무리 높아도 전체적인 비율이 마치 스머프처럼 깨져 보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발등이 낮고 쉐입이 크지 않은 신발은 슬림 핏, 테이퍼드 핏, 세미 와이드 핏처럼 통이 크지 않은 바지에 매치를 해야 밸런스 있는 핏감이 연출이 되고요. 반대로 신발이 청키하고 볼드한 경우에는 슬림한 핏감을 매치하면 바지와 신발의 밸런스가 안 맞게 되니까 와이드한 핏감의 바지를 선택해서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핏을 잘 빼는 방법이죠. 중요한 건 키 높이 이런 것보다는 밸런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 반팔 소매가 애매할 땐 롤업으로 커버하기. 가끔 오버핏으로 나오는 옷을 보면 팔 기장이 애매하게 팔꿈치를 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땐 이 소매 부분을 한두 번 정도 롤업을 해서 착용을 해주시면 훨씬 예뻐 보이게 입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굳이 수선을 할 필요도 없이 입을 수 있고 마치 스타일링을 신경 쓴 것 같은 느낌도 낼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실루엣 신경 쓰기. 사실 요즘 유행하는 실루엣은 옆에 보이는 것처럼 직사각형 실루엣이 많이 보이죠. 상하이 둘 다 오버핏, 와이드핏으로 입는 게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는 핏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시티보이 스타일 같은 경우도 삼각형 실루엣이 나와서 사실 비율이 좋아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단지 트렌디하고 예뻐 보이기 때문에 입는 것이죠. 그래서 시티보이 룩 같은 경우 사실 체형을 많이 타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체형에 따라서 되게 짤뚱짤뚱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비율이 좋아 보이는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역삼각형 실루엣이나 모래시계형 실루엣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상의는 최대한 어깨가 보완이 되는 방향으로 세미 오버핏에서 오버핏을 선택을 해주시고 하의는 슬림하게 입는 방향으로 테이퍼드나 세미 와이드핏을 선택을 해주시면 비율이 좋아 보이는 역삼각형 실루엣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주로 깔끔한 댄디룩 스타일을 입었을 때 비율이 좋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깨가 넓어 보여야 되게 남자다운 느낌을 줄 수가 있고 다리가 아무래도 길어 보일 때 비율이 좋아 보이니까요. 트렌디하게 보이고 싶으면서 비율도 챙기고 싶으시다면 모래시계형 실루엣을 만들어서 입어보세요. 상의는 어깨 보완을 최대한 하는 쪽으로 입어주시면서 넛잎과 이 벨트를 통해서 허리 라인을 강조해주시고 하의는 10부 와이드핏을 선택을 해주신다면 모래시계형 실루엣을 완성할 수가 있죠. 얇은 허리와 이 어깨가 대비가 되어서 어깨가 더 넓어 보이고 다리 부분은 허리부터 이제 신발까지 접는 10부 와이드핏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비율이 좋아 보이는 코디가 됩니다. 모래시계형 실루엣은 특히 요즘 셀럽분들 사이에서 자주 보이는 코디인데 헬스로 다져진 어깨와 이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들 있으시죠? 거기다가 이제 비교적 얇은 허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 모래시계형 실루엣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뱃살이 있으면 안 되고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벨티드 슬랙스를 활용을 하시면 쉽게 연출할 수 있는 핏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7가지 스타일링 포인트를 잘 기억하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비율이 좋아 보이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핏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체형관리 그리고 스타일링 두 가지 모두 핏을 좋게 만드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를 좋아하고 옷을 사랑한다면 꼭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